개정하겠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가 지금의 이 위기의식을 변화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희망은 우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흔들리는 이 나라를 다시 정상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정권 교체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국민들께서 저와 우리 당에 정권 교체라는 엄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절규입니다. 이 절절한 국민의 절규에 우리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둘째,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라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라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할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비전과 공약을 계속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반드시 이뤄야겠습니다. 셋째, 통합의 에너지를 만드는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통합의 에너지로 만들어냅시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정권 교체와 상식의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우리끼리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거운동은 국민 통합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보수를 넘어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울러야 합니다. 그래야 분열된 나라를 다시 통합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흔들리는 사랑의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선 그 강단으로 법치와 공정을 회복해 나라다운 나라로 되돌려 달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좋은 일에만 앞장서고 불리한 일에는 뒤로 숨는 우유부단한 대통령이 아니라 당당하게 할 일을 하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받들겠습니다. 오는 3월 9일 우리 국민의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반드시 대선 승리할 수 있게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크게. 우리 이민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민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한 절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